이것보다 여기 동굴이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이것보다 더 친해졌죠. 또 보통 여기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만 비밀 프로젝트. 저희가 촬영이 내일 모레인데 오늘 첫 연습이에요. 제가 좀 무리하게 그 7월 29일에 맞춰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꿈을 위해서라면. 네. 꿈을 위해서라면. 이 곡을 위해서 타이거 JK 형님께서 피처링 해주시고. 안무가 형 이름은 또 범이에요. 호랑이 범. 아주 호랑이들이 뭉쳤습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물보호는 해야 될 것 같아. I go hard, got cheetah, and down, down, jump, Peggy, 그르르 딱딱. 2019년도에 그 투어를 할 때 우지랑 만들었던 곡이에요. 제가 그때 호랑이 꽂혔어가지고 호랑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진짜 재미로 얘기했던 게, 와 설마 이걸 타이거 JK 선배님께서 해주시면 제목이 호랑인데 대박이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22년 호랑이의 해 JK 형님 피처링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곧 7월 29일이에요. 7월 29일은 또 국제 호랑이 날이잖아요. 하, 이건 운명이다 싶었어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나. 지금 시간은 2시를 넘겼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시간은 새벽 5시. 아 아니구나. 새벽 5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에카 사전 녹화로 하면 된다. 저희는 쉬지 않는다고요. 왔다! 오늘 딱 딱 하고 내일 딱 하면 끝나고 내일 모레 딱 치면 끝! 나머지 호랑이들이 진 거예요. 호랑이야. 여기 손 살릴까요? 어, 아니야. 실은 여기보단 바뀐 거죠. 얼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화이팅. 내일 촬영인데 어제가 첫 연습이었고 오늘이 마지막. 지금 댄서분들이 죽어 나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이 리얼 마지막 연습이기 때문에 촬영하는 느낌으로 연습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연습이자 마지막 연습이 끝났습니다. 어제가 첫 번째 연습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연습이자 마지막. 근데 댄서분들이 미리 오셔서 다 맞춰놓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이렇게 딱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완성하고 내일 가서 촬영을 합니다. 저보다 안무가 형 그리고 댄서분들 그리고 저희 퍼포먼스 디렉터님께서 너무너무 고생 해주셨고 완전 타이트한 프로젝트였지만 너무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슈퍼 댄서들. 캐럿들 기대해 주세요. 이게 나올지 몰랐지? 나는 진짜 바쁘게 살았다고. 사랑해. 이거 나오면은 아마 모두가 날 호랑이로 인정을 할 것이다.